안녕하세요. 은빛 따솜입니다. 일본 홋카이도에 위치한 도야호를 소개합니다. 홋카이도는 일본 열도종 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일본 총 면적의 22%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을 자랑합니다. 홋카이도에 위치한 도야는 도청 소재지인 삿포로 근거리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관광과 온천을 즐기러 온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입니다. 토야호의 모습입니다. 11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시코스 도야 국립공원에 있는 도야호는 동서 약 11km, 남북 약 9km, 둘레가 약 50km인 원형 칼데라 호수로 평균 수심 179m로 일본에서 9번째로 큰 호수이며 칼데라 호수로서는 구치하루호, 시코스호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 칼데라호는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이 있습니다. 도야호 선착장입니다. 나카지마 순환 유람선을 타니 도야호에 있는 섬이 더욱 가까워 보입니다. 오지마섬, 벤텐섬, 간논섬, 만주섬인 네 개의 섬을 나카지마라고 부릅니다. 나카지마 선착장이 보입니다. 나카지마엔 도야호를 둘러싼 풍요로운 자연과 이곳에 사는 생물을 주제로 한 자료를 볼 수 있는 산림 박물관과 산책로가 있습니다. 다시 유람선을 타고 도야호 선착장으로 돌아오니 산책로에 자리 잡은 화사하게 단장한 꽃들과 푸르른 나무들이 우리를 맞이하는 듯 합니다. 이렇게 예쁜 꽃들 때문에 도야호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여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손쉽게 자연과 만날 수 있는 산책길 옆에 도야호를 둘러싸듯 여러 개의 조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야외 조각공원. 조각을 둘러보면서 자연과 조각 예술가의 조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도야호를 둘러본 후 온천으로 향합니다. 수많은 호텔 안에 있는 온천은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성분들이 체내로 흡수되어 약과 같은 효과를 내며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